첫 소식입니다. 제9대 마포구의회가 지난 5일 2023년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마포구의회 의원 전원이 참석해 신년회를 통해 새해 출발을 알렸는데요. 올한 해도 모든 의원들이 한마음으로 구민을 위한 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현장을 소개합니다. 마포구의회가 5일 마포구의회 회의실에서 2023년 제9대 마포구의회 신년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미 마포구의회 의장, 백남환 부의장과 마포구의회 의원 전원이 참석해 신년 마포구의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마포구의회는 개면년 새해에도 항상 낮은 자세로 구민의 뜻을 받들고 소통하며 공감을 이끌어내는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구민 모두의 꿈이 실현되는 행복한 마포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이계열 부구청장, 구청 간부들도 참석했습니다. 마포의 진정한 변화는 이제 시작입니다. 과거 못 사는 동네에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도시로 자리잡았구만 마포는 이제 한 단계 높은 도약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이 엄중한 사명 앞에서 의회와 집행부는 물론 정당의 구분은 중요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희망의 2023년 오로지 구민만을 바라보며 함께 힘을 모아 마포 행복시대를 열어갑시다. 자리에 참석한 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은 서로 담소를 나누며 2023년 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를 만들어 나갈 결의를 다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장호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